2023 1등가 한우만찬배 족구 코리아 리그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양과 1등가, 1등가와 우양이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요. 지동근 의원이 제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양은 지금 저 승점이 12점이고요. 1등가는 19점. 얼만큼 극복하고 도망가고 하느냐. 정말 중위권 이후에 볼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에 6경기씩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11팀이다 보니까 하루에 2경기씩 치는 팀이 있어서 경기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2승 3패 승점 12점.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곳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 1차에서는 1등가는 3대0으로 여주 시민을 이겼고요. 생거진천도 또 이렇게 3대1로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우양은 유지 파트너스를 3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고요. 이천 시청에게는 1대3으로 패를 한 경기를 했죠. 네, 이제 지난번 경기 결과를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제 5월 27일 경기에서 유지 파트너스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우양의 선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번 이도훈, 5번 전성권, 24번 박상섭, 1번 김보람, 4번 김광현, 10번 손병대, 그리고 팀의 감독 이창훈 선수입니다. 이창훈 감독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정석희 선수가 이제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 선발은 김보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계속 엔트리에 공격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정석희 선수가 군대 제대 후에 파워가 많이 살아났어요. 이제 군대에서 운동을 좀 많이 했다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만났더니 얼굴 살도 좀 빠졌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격수, 특히 여러 명의 선수가 다 공격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우양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대로 나오는 뭐 지금 박노품 선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노품 선수도 1등가에 가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1등가에 선수들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번 장한빈, 11번 박노품, 9번 이현규, 2번 이창호, 1번 김태승, 9번 임상호, 10번 김아름, 8번 박인용 선수고요. 자, 일단은 등록상은 이제 강호수 감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경기도 감독직 자리에는 장한빈 선수가 감독직을 맡아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부상으로 감독을 오고 있습니다만 몸이 근질근질할 것이에요. 네, 이제 또 지켜보면서 또 이제 본인도 공격 쪽에는 익숙한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 근질근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수고해주는 심판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북 주심이고요. 부심에는 김종국 부심, 선심에는 김종민 심판과 강영국 심판이, 기록심에는 승태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제 기록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선수들이 서포테이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심을 좀 확인을 하는 단계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이나 기록심, 부심들이 그 두 배, 세 배로 많이 힘들어지고 바빠졌어요. 네. 선수들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로테이션 실점이 났을 때 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심도 좀 힘들어하고요.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많이 하지만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지금 세계화를 가기 위해서 J리그라든가 서브로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소화하고 극복을 해야 좋은 족구, 좋은 생애의 족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족구에서는 이런 룰적인 부분을 좀 정착화를 시키면서 좀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저 홍경 회장을 비롯해서 수석부 회장이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족구가 많이 발전되고 좋은 경기로 전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팀의 경기 1등가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강한 공격, 다리를 한번 뻗어봤지만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임상욱 선수의 머리를 맞았지만 야마람 선수가 좋은 수비로 연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포인트는 우양이 만들어냈습니다. 우양과 1등가의 어떤 경기력을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걸 충분히 극복을 해야 돼요. 박노품이 A코스로 반격해냈습니다. 스코어 1대1. 박노품 선수가 A각, 지금같이 귀걸이 나오는 A각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경기 전에도 많이 연습을 하면서 귀걸이를 충분히 냄으로 인해서 A보드를 넘겨서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네요.
1등 간은 현재 4승 2패 승점 19점 세트 득실 플러스 5점으로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뭐 앞서 이제 승리했던 생거진 천런이 승리 직전에 20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최상위권에는 현재 좀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두 경기만에 1등으로 합류를 하느냐 아니면 3, 4위권으로 처지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양은 이제 전체 기록을 보면 패승, 패승, 패입니다. 첫 경기를 패배를 했지만 두 번째 경기 승리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순서만 따지면 승리 차례예요. 과연 그 순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노풍이 안타! 2대2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경기에서도 연타가 승패에 많이 좌우를 했지만 강노풍 선수의 이 부드러운 연타야말로 상대 앞뒤 수비를 충분히 흔들 것으로 보여져요. 또 박노풍 선수가 비거리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김보람! 김보람 선수가 초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풍 선수의 연타에 뒤질세라 긴 연타 엔드라인 근처로 떨어지는 연타로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김보람 선수가 초반에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1세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까지 강한 서브 여기서 네트에 걸리네요. 뭐 박노풍 선수도 그렇지만 뭐 김보람 선수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뭐 34세지만 초반의 흐름이 전체적인 양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김보람 선수가 90년생. 김보람 선수가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박노풍 선수랑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렇죠. 그만큼 박노풍 선수가 어리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여기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는 4대3 우양이 한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초반이지만 이렇게 한 점이라도 앞서고 있는 건 우양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김보람, 박인용이 쫓아와서 잡아냈고요. 아, 여기서 박노풍이 이번엔 긴 연타 반격. 그렇죠. 초반에는 짧은 연타로 득점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긴 연타로 응수를 하고 있어요. 자,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김은준이 뛰어졌고 김보람 A코스! 김보람 선수가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은준 선수와 세팅 연습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표정에서도 밝은 모습에 김보람 선수가 잡힐 정도로 경기 초반 잘 풀리고 있습니다. 2022-23 일반부 챔프에서 최전부까지 와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김보람 선수의 아무래도 많은 연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A코스를 공략해봤던 김보람의 범실이었습니다. 스코어 5대5 동점. 평평한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틀을 깨는지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보람 선수에게 이 정석희 선수의 존재감이 또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전부는 밀리냐 미느냐 어느 정도 자리 싸움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수비가 어렵게 되면서 가볍게 박노풍이 넘겨 보냈고요. 김보람의 긴 미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리드를 뺏어오고 있는 우양입니다. 박노풍의 A거리, B거리에 대한 못지않게 김보람 선수 시각의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길게 나오네요. 네, 정말 길게 나왔어요. 저렇게 나오면 사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수비가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연타로 연결될 때는 좋은 수비로 연결하기 어렵죠. 박노풍의 연타 몸을 날렸습니다. 뒷발로 살려보고자 했던 김보람 하지만 아웃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수비를 믿고서 협력 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보람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코어는 동점. 그만큼 1등과의 저력도 있습니다. 김보람. 지금 살짝 이제 제 말문이 막힐 정도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 발 앞
발꾸락 부분으로 박노품 선수가 수비를 들어갈 때 비각으로 공략을 했어요. 김보람 선수 부드러워요. 딱 저런 공격을 사실 많이 하는 선수가 정우진 선수입니다. HG 현대인프라코 정우진 선수가 떠올랐던 공격인데, 그런 날쌘돌이의 모습을 저렇게 파워 있는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김보람 선수는 육상으로 다져진 몸매, 체력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 연타까지 성공시키면서 8대6. 자, 역시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몇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김보람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박노품. 하지만 에이스는 상대 흐름을 이렇게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노품 선수가 허락하지 않고 에이 시각이 아닌 지각으로 지금 좌우선두를 흔드네요. 네, 8대7. 3점 차입니다. 김은준의 세팅. 김보람 A코스. 리시브 살짝 흔들리면서 그대로 우양의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박인용 선수는 커버플레이를 들어갔습니다만 김아람 선수의 리시브가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리시브가 너무 짧게 오면서 커버플레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보람 선수 좀 힘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지금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김보람 선수고요. 박노풋. 이도훈이 쫓아왔습니다. 김은준. 김보라. 살려내고 있는 임성욱. 우양이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잡습니다. 띄워놓고. 김보람! 지금 아웃이죠? 네, 네,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는 절묘하게 파고들었는데 아웃이 됐습니다. 약간 빗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김보람 선수도 매우 아까울 것으로 보여져요. 흔히 이제 다른 스포츠 같은 걸 보시면 컨디션이 좋아 보일 때는 이제 공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지금 김보람 선수는 수비 사이에 빈틈이 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빗 맞아도 들어가고 컨디션 좋을 때는요. 그만큼 빈 공간을 잘 찾아내고 있는 김보람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코스! 김보람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것은 비거리에서 영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비거리 코스 뭐 정말 모든 부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김보람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짧게 박인용이 받아냈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메이커스. 이게 수싸움인데요. 네. 김보람 선수가 비거리를 응수를 했다면 박노품 선수는 각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0대 9. 저희 세트 정말 치열한데 그래도 앞서고 있는 건 우양입니다. 김은준의 세팅. 김보람 A코스 깊숙하게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A각에 나도 A각. 정말 우습이 김아람 선수가 따라갔습니다만 미처 대처할 수가 없어요. 11대 9, 2점 차가 됐습니다. 좌수비 이도훈의 서브. 박노품 A코스. 전성권 읽고 있었습니다. 두번 연속은 당해지지 않고 있는 우양의 수비입니다. 김보라! 자신감을 한번 보여줘 봤는데 범실이 됐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만 강공을 택한 것이 그대로 네트에 꽂았는데요. 조금 감아서 하거나 엔드라인 보고 찰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워낙 좀잘 맞다 보니까 한번 공격적인 선택을 해봤습니다. 차한 점을 내주게 되면 동점을 더 가게 되는데요. 김보람 선수가 2점 차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박노품의 서브. 김은준, 김보람 연타 시도. 임상욱이 쫓아왔습니다. 박노품 A코스 깊게 들어오면서 동점입니다. 워낙 피거리가 좋았기 때문에 전성권 우수비도 포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공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 박노품 선수 많이 갈고 닦고 비거리를 많이 냈어요.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김은준, 김보람 네트를 뚫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비태기 A각엔 A가 연타엔 연타로 같이 응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우양이 이렇게 상대가 동점을 만들어냈으면 흔들릴 법도 한데 김보람 선수가 그 맥을 딱딱 짚으면서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1등가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1등가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박노풍 선수도 굉장히 확률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등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1등가가 못한 게 있나? 딱히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리드는 우양입니다. 장한빈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A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만회하고 대처를 했거든요. 네. 박노풍 선수도 아마 그것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박노풍 선수의 A각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방금 전에 냈던 점수와 같이 알고도 대처가 안 되는 네. 그런 A각을 낸다면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11 한 점 차로 좀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자마자 이제 1등가가 작전 타임을 불렀었고요. 1등가 입장에선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위기 때문에 1세트부터 좀 잡고 가고 싶었을 텐데 1세트는 좀 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상대에 기회를 주면은 타고 올라오거든요. 네. 김보람이 서브 띄워놓고 박노풍! 이 경기 들어서 비각 전 공격이 처음 나왔어요. 네, 12-12 동점이 됐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비각을 선택을 했고 이것이 득점이 됐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A각뿐만 아니라 C각에도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김은준 띄워줬습니다. 김보람 A코스 깊게. 김아름, 임상욱, 박노풍 수비 성공시킵니다. 김보람이 다시 한번 A코스를 팔 때 범실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수비는 방어를 했고 공격은 차단이 돼서 1등가가 한층 힘을 낼 것으로 보여지네요. 타임아웃의 그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는 1등가가 연속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3-12. 장한빈 감독은 충분한 경험, 공격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준이 뛰어졌고 김보람 수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박노품의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타 시도를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아요. 자, 13-13 동점. 1세트의 향방 정말 알 수 없게 갑니다. 자, 13-13에서의 한 점의 중요성은 세트의 향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노풍 연타 시도. 김은준이 쫓아왔습니다. 오, 이도훈 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도훈 선수 좌수비가 저까지 와서 오버 판정이 났네요. 네, 지금 일단 선심은 들어왔다 판정이었는데 주심이 오버네트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심은 라인을 보지만 주심은 오바를 잡게 돼 있거든요. 좋은 공격이다 싶었는데 오바가 됐네요. 사실 딱 우양이 세트 포인트를 잡는 순간 세트 포인트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가의 세트 포인트. 김은주 뛰어넣고 김보람 살려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였던 비거리는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수비에 땡그대로 걸렸어요. 김보람 연타 시도 쫓아왔습니다. 박노풍 이도훈의 수비.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1등가가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박인웅의 수비. 그리고 네트 맞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 세트의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점수도 1등가로 가고 있네요. 1등가가 이렇게 첫 번째 세트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1-0. 잠시 뒤에 2세트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우양과 1등과의 맞대결 첫 번째 세트 사실은 반전이 완성이 되는가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1등과가 본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세트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따라가거나 한 점을 앞섰었는데요. 아무래도 공격수의 실수가 바로 1세트를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2세트 첫 번째 포인트도 1등과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 네트 맞고 넘어온 공 김보람이 잘 받아냈습니다. 김보람! 이 비거리, 1세트 초반에 나왔던 비거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세트 후반에서 재득점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비거리가 좀 짧았어요, 생각보다는. 저도 1세트를 좀 되돌아보면 결국 우양의 김보람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도 1등가가 결국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계속 추격을 했던 것이 막판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빌미는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상욱의 맛있는 세팅을 박노품이 잘 받아먹었습니다. 박노품 선수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렇게 세팅해주면 A각 안 때릴 생각이었어도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임상욱 세터도 워낙 노련한 세터거든요. 김보람 길게 B코스! A각에 대비해서 C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김보람 선수네요.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이런 코스 선택이 굉장히 좀 이번 경기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만 주의를 하면은 2세트도 좋은 경기 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A씨가 공격은 전성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보람. 김아름의 수비. 박노품. C코스 적중합니다. 박노품 선수 송광 동작도 빠르고요. 엔드라인 근처 떨어지는 저 비거리 긴 안축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박노품의 좋은 공격과 함께 1등가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은준, 김보람. 김보람 선수의 비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3대3 동점. 그렇습니다. 공격이, 안축 공격이 박노품 선수를 향했는데 좋은 수비까지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좌수비 쪽 상대 박인용 선수 쪽을 공략하는 이 비거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임상욱, 박노품 수비 한번 쳐다봤고 B코스! 박노품 선수가 본인 쪽으로 향해서 7점을 준 것을 다시 김보람 선수에게 되갚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공격수 선수들은 그런 자존심 싸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이죠. 지금 김은준 선수가 좋은 서브를 했어요. 네. 그러나 발끝이 엔드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4대4 동점. 2세트까지도 양팀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욱의 서브. 김보람 A코스! 적중합니다. 자, 저 사실은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트를 맞고 들어오는 공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저거는 정말 또 이제 네트를 얼마나 강하게 맞았느냐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전성권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연타 시도. 김은준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빨라요. 양쪽에 세터가 한 번씩 수비 가담을 했습니다. 넘어오는 공. 전성권의 수비 띄어놓고 김보람! 김보람! 득점 성공! 아, 그렇습니다. 좀 아웃이 되나 싶었는데요. 지금 우양에서 극복을 하고 비거리 긴 A시각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과정. 아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등가에서는. 자, 지금 스코어는 올라가지 않았고 심판이 이제 모든 심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앞 공격에서
터치 아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득점이 우양의 득점이 인정이 되면 6대 4 두 점 차가 되고요. 1등과의 득점이 인정이 되면 다시 동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바운드 이후에 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합의심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진의 저희가 합의심을 여러 차례 봤지만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동작, 똑같은 시선으로 보면은 똑같이 보여야 될 텐데 아무래도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을 위해서 심판진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조심과 선심이 이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1등과의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5대 5 동점이 됐습니다. 두 점을 지금 앞서느냐, 네. 동점으로 가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서 1등가로 포인트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그널을 봤을 때는 1등과의 공격 성공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우양의 범실입니다. 5번 네트. 아무래도 김보람 선수가 심리적으로 약간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수비 과정에서 터치가 한번더 됐다는 이제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등과의 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그렇죠. 고수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김보람, 김아름이 받아냈습니다. 박노품, 미코스 깊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아무래도 추격을 할 때, 또는 점수를 띄워놓을 때에는 저 비각을 충분히 또낼 것으로 보여져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필요할 때한 번씩 딱딱 이제 빅코스를 던져주고 있는 박노품 선수입니다. 상대의 수비를 정말 혼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워낙 좋은 연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도 더 위력적일 수 있는데요. 김보람의 반격. 김보람 선수도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템포 빠른 공격이야말로 지금 우습이 기말하면 흔들고 있어요. 7대6. 판정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우양에서는 이 세트를 극복을 하게 되면 오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연타 시도. 김은준이 쫓아왔습니다. 이도훈의 세팅, 김보람. 깔끔한 연타 들어갑니다. 연타 두 번으로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우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품 선수는 연타를 했습니다만 호수비로 막혔고요. 김보람 선수는 그대로 득점을 가져가네요. 결국 또 연타에 관한 부분은 양팀 세터 간의 이 속싸움도 계속해서 얽히는 건데요. 사실 김은준 세터와 임상욱 세터가 나이트에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정말 팽팽한 대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등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권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만, 김은준 선수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욕만큼은 대단하네요. 네, 전성권 선수가 깊은 코스까지 쫓아가면서 한번 수비를 시도해 봤습니다. 8대 7, 1등가가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띄어놓고 김보람. 와, 김보람 선수의 비거리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 20여 메타를 비거리를 내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그동안의 경기장보다는 사실은 A보드가 조금씩 뒤로 밀려 있거든요. 네. 이 엔드라인까지 넘어서 비거리를 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A보드를 아주 넉넉하게 넘겼던 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서브 범실이 조금 아쉽네요. 김보람 선수가 약간 욕심을 내는 듯 하는데요. 실수는 줄여야죠. 9대 8입니다. 다시 1등과의 리드. 여기서 박노품의 범실까지 겹치면서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저거는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범실이 한 번씩 서로 공격수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이 돼요. 네. 자, 그리고 2002년생 세터 김문준. 잠깐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 임상욱 세터와 김문준 선수와의 수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네, 세대 차이가 꽤 납니다. 장높음 살려내고 있는 1등가. 하지만 다시 한번 우영이 공격기에 김보람 연타 시도.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 전성권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아, 어려운 공을 잘 때리고 잘 받았어요. 랠리가 길어지고 있고 동점 상황에서 길 랠리입니다. 박노프 김보람. 김보람의 연타 성공기입니다. 아, 노련한 임상욱 선수 왼발 오른발 잘 쓰는데요. 이번에 왼발로 터치한 것이 그대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사실 이런 길 랠리가 이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동점 상황에서 길 랠리 우량이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트는 약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김은준의 서브. 강높은 빅코스!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제가 꽃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필요할 때 하나씩 꺼먹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이제 스코바 같은 거 하나 넣고 있다가 그렇죠. 필요할 때 꺼내먹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빅코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발을 골고루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발 뒷급을 이용한 뒤공격이야말로 정말 강화할 만합니다. 김보람 연타 시도! 수비를 다시 한번 호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한 점을 허용했지만 바로 따라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11대 10이 됐습니다. 임상욱의 세팅, 박노품. 이번엔 김보람 선수가 수비가 됐습니다. 수비 이후에 공격! 살짝 길었습니다. 자, 김은준 세타와 약간 세팅이 안 된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아, 김보람 선수 조금 욕심을 냈어요. 다시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1세트에도 11, 2점에서 분수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람 빅코스! 두 번 연속 범실이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1세트에도 범실이 세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2세트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면은 세트를 내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싫었던 이창훈 감독의 타임아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더 뒤에 실수를 하면 할수록 승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1점에서 13점대인데 요 점수에서 실수를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양에서 앞 세트도 그렇고 이번 세트도 그렇고 10점 이후에서 실수가 좀 아쉽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 세트를 좀 되돌아보면 이쯤에서 1등가가 타임아웃으로 끊었고 결국 승리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우영이 작전 타임을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지금 그 1등가는 마티 형격인 임상욱 선수가 잘 팀을 추스리면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짧았던 작전 타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코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트를 우양이 만약에 아쉽게 내주게 된다면 너무 박탈감이 좀 클 것 같아요. 1등가 상대를 잘 싸우고 잘 쫓아갔는데 두 세트를 모두 내준다? 이러면 이제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족구의 1등가 하면은 정말 최강팀 아닙니까? 네. 1, 2세트는 그동안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세트가 필요한 우양입니다. 김아름의 서브. 전성권. 김보람 연타 시도! 긴 연타로 네. 저 득점은 매우 훌륭합니다. 아, 수비가 저건 알고도 정말 강했거든요. 딱 보시다시피 바운드가 잘 안 치는 낮게 깔리는 이런
연타를 선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2-12 동점. 자, 박노품의 반격 이어보시겠습니다. 오! 발에 맞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지금 박노품 선수도 실책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김보람 선수가 지금 요 점수를 극복을 하면 충분히 2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12-13, 13-12. 우양의 리드입니다. 박노품, A코스 길게! 이도훈이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김은준, 김보람! 오! 지금 C코스를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인용 선수와 김마름 선수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이걸 누가 찾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작전 타임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14-12 세트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우양입니다. 임상욱, 박노품! 곧바로 본인들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주 선수의 어떤 비명,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만 정말 아깝고 박노품 선수는 정말 잘 찼어요. 한 점차로 따라붙게 되는 1등갑니다. 김보람 A코스 뚫어내면서 두 번째 세트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는 그동안 A각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리네요. 1세트와 2세트 모두 다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옵니다. 자, 1세트와 2세트를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던 양 팀이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의 역전을 만들어냈던 양 팀이었어요. 11점에서 13점대의 그 세팅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작전 타임을 유효적절하게 끊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 팀의 감독들이 한 번씩 타임아웃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세트는 결국 차지를 했습니다. 1세트를 아깝게 내주고 2세트를 가져간 우양 팀에서 2세트로 인해서 많은 힘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힘을 이제 3세트 초반에도 보여주고 있는 김보람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 챙겼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A코스 전성권이 따라왔습니다. 김은준, 김보람 선수까지 3단 연결 수비가 됐습니다. 박노품 크게 찍었습니다. 오! 거의 날아올랐던 김보람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날아오는 모습이 캥거루 같았어요. 김우준의 좋은 수비, 연타 수비가 됐고 랠리가 길어집니다. 여기서 범실. 워낙 우양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범실에 사실 4명의 선수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도 워낙 탄탄하게 잘 대처를 했고요.
아, 마지막 모습을 빼고는 정말 다 좋았거든요. 연타로 넘기고자 했던, 너무 살짝 차고자 했던 김보람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김은준의 세팅. 김보람, B각을 뚫어냈습니다. 아, 박은용 선수가 따라갔습니다만 공은 벌써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결국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상대 수익기를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들어서 김보람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어요. 1세트 초반에 보였던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김보람이고요. 각 높음 긴 비거리 전성권. 김은준, 김보람. 연타까지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 긴 연타에 대해서 1등가가 수비 미스에 대한 부분을 노출하게 되면 김보람을 계속 힘내게 하거든요. 3대 1이 됐습니다. 이도훈, 강높음 이도훈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김보람 선수 감각적으로 머리로 살려냈고 이어지는 공격. 김은준의 공격은 잘 통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킥하는 순간 말고는 다 좋았어요. 수비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우 비각까지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도훈이 다시 한번 다리를 뻗었습니다. 김보람 받아내고 있는 1등가. 연타 시도 이동훈이 다시 한번 몸을 날립니다. 김보람 길게 아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이기고 있는 포인트에서 세타가 한번 공격수가 한번 실책이 커버예요. 특히 김은준 선수가 또 좋은 세팅 많이 보여줬는데 본인 공격에서 또 범실이 한번 나왔어요. 빨리 잊어야죠. 에이코스! 세 번 연속 범실을 좀 하게 되면서 포인트를 내주게 됩니다. 1등가가 가지고 가고 있는 4점 중에 3점이 실책으로 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양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노품의 서브. 김은준. 김보람! 이게 좀 주눅이 들만도 한데 김보람 선수 그런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가공할 만한 좋은 공격, 비거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1등가 수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드네요. 특히 이번에 B코스는 뭐 거의 다른 선수들 C코스 때리듯이 비거리가 나왔거든요. 강높음 C가 선수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품 선수 만만치 않아요. 지금 박노품 선수의 저 비거리는 A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것도 수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워낙 공격이 좋았습니다. 네. 세팅도 그리고 키차는 순간까지도 너무 A각 같았지만 결국 C각이었어요. 김보람 연타 성공시킵니다. 5대5 동점. 김보람 선수가 강국으로 갔다면 뭐 수비에 막힐 수 있었습니다만 연타로 한 것이 김보람 선수 우수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우양의 경기력이 좋다는 것이 결국 좀 범실도 나오고 상대 공격도 나왔지만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강높음! 임상욱 선수가 너무 잘 차려놨던 밥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A각은 가서 기다려도 힘들 듯해요. 네. 사실 이제 기록실 쪽으로 왔는데 기록실 위치에 있어서도 받기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자, 3세트 1진 1퇴 대단합니다. 김보람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임상욱이 살려내보고자 했지만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자,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자, 양상이 지금 2세트를 가져간 우양이 3세트를 보면은 진다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지금 3세트도 정말 박빙으로 따라붙고요. 자, 이도훈 전성권.
김보람 파운드 지켜보면서 찍었습니다. 강높은 메이코스. 비각 한번 다음에 메이코스.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B시각으로 흔들어놨다가 A시각으로 득점을 올리는 것은 강높은 선수의 매우 영리한 플레이를 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7대6으로 1등가가 한 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김은준, 김보람. 1차적인 수비가 됐습니다. 오, 강동의 강한 공격. 자, 연타 시도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아웃을 인정합니다. 수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김아람 선수, 괜찮아요. 저 정도 수비면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입니다. 그만큼 우양의 공격이 좀 좋게 전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를 하기에 매우 번거로운 공격을 하고 있는 김보람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타 시도. 수비가 완벽하게 됐고, 김보람의 공격. 강높음이 받지 못했습니다. 강높음 선수가 발등으로 수비를 했습니다만 약간 빗맞았어요.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만 안타깝네요. 역시 이제 네트 걸리면서 약간 흔들렸던 것이 수비에 좀 방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양이 역전 만들어냈습니다. 8대7. 이도훈의 서브. 임상우 뛰어놓고 강높음 에이코스. 동점 만들어내고 있는 박노품. 박노품 선수 아직도 공격에 여유가 있어요. 8대 8이 됐고 1, 2, 3세트 정말 모두 다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고 제 기억에는 지금 제일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게 한 석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점 중반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김보람 선수가 오버네트 의식하면 살짝 돌려놓고요. 또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범실 관리도 되고 있습니다. 박노품 에이코스 길게 전성권이 뛰어올랐는데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자, 박노품 선수의 이 강점 A가 깊은 이 공격이야말로 우양을 충분히 흔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3세트도 11점에서 13점 사이에 양락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중요한 포인트, 그때 범실 관리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결국 세트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수비의 교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창국 선수가 투입이 되고 박인용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국 좌수비는 박인용 선수 자리를 얼마만큼 커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노품 선수가 카바를 길게 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비거리가 족구장에서 갑자기 로켓볼을 쏘아올리고 있는 김보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보람 선수가 파워가 있다는 것이 A각이나 B각이 아닌 C각 쪽에서 저런 비거리를 낸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네, 뭐 A C각에서 대각선을 엄청나게 길게 나왔습니다. 9대9 동점을 만들어냈던 김보람의 서브. 박노품. 자, 박노품의 B코스 카드가 한번 막혔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에서 범실입니다. 자, 세트 후반에 갈수록 김보람 선수는 실수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수비는 비각에서 다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우양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다는 것이 이런 범실을 직접 또 만회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아마 1, 2, 3세트 통틀어서 김보람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10대10 동점. 서브 길었습니다. 여기서 김은준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범실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실 두 개가 지금 뭐 10대 9에서 11대 10으로 지금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우량인데요. 범실이 좀 커 보입니다. 김보람 연타 시도. 각 높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회전이 많이 걸렸던 연타였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예전 같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발등을 맞고 멀리 도망갔어요. 자, 11대 11 동점입니다. 이제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박노품의 공격. 부드럽게 A코스 연타. 자, 물 흐르듯 산다 하더라도 저만큼 부드러운 공격이 없을 듯합니다. 네. 박노품 선수. 저런 연타가 쉽지 않은데 딱 이제 세터 키만 넘길 정도로만 예. 힘을 줬습니다. 김보람의 반격. 긴 비거리. 이찬국이 쫓아왔고 임상욱 박노품까지. 김보람. 김보람 선수의 오늘 저 연타는 상대 수비를 까다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높음! 하지만 C코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3대 11. 자, 이 점수도 작지 않은데 지금 그 강높음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10점 전후반대의 실수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박빙으로 만들어져버렸던 범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양의 이창훈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자, 13대 11. 1등가가 박노품 선수의 공격이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으면서 포인트를 다시 가져왔고 역시나 우양은 지금 저 위에 있는 13의 숫자가 그중에 한 30%가 본인들의 범실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경기일수록 실수가 향락을 좌우하는데요. 우양은 그 실수만 줄이면 1등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팀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지금 순위로 따져도 4위와 7위의 맞대결입니다. 1등과가 강하긴 하지만 우양도 승리를 잘 챙기면서 지금 7위에 위치되어 있고 2승 3패 승점 12점 세트 득실도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 남은 경기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양이 오늘 경기를 볼 때 경기력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다만 10점 이후에 실책이 정말 뼈저려 보입니다. 자, 13대 11의 상황에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김은준, 김보람 타임아웃 이후에 곧바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한 템포 빠르기도 하지만 각이 정말 좋았어요. 자, 13대 12 한 점차로 따라붙게 되는 우양. 이도훈의 서브. 임상욱과 박노품의 선택. 시코스 연타. 이도훈 선수가 받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자, 저것은 사실은 수비의 실수라기보다는 박노품 선수의 명석한 두뇌 플레이로 보여져요. 박노품의 좋은 연타와 함께 14대 12 세트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1등갑니다. 김보람! 확실히 김보람 선수의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팅도 좋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김아름 선수가 극복하지 못하면 3세트에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틀어막기 위해서 1등가가 또 3세트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장한빈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제 앞선 세트들에서는 두 팀 모두 작전 타임을 부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부를 만큼 3세트의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로 바짝 축격하기도 하지만 이 대회는 1, 2, 3, 4세트는 15점 상한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듀스가 5세트에만 있고 4세트까지 듀스가 없습니다. 한 포인트만 깔끔하게 만들어내면 끝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공격 세팅을 위해서 장한빈 감독이 한번 선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우양 입장에서도 두 걸음 남았습니다. 상대도 한 걸음이지만 본인도 두 걸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트에서 1등자가 종결을 지르려면 이 서브를 훌륭하게 리시브 위에 좋은 경로, 좋은 공격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리시브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리시 잘 받아냈고 방금 품의 선택 에이코 쓰기께 가장 자신 있는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3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까지 멀리 날아가는 공이었는데요. 전성권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에이보드와 부딪히면서 지금 넘어졌습니다. 에이보드와 충돌하면서 낙법이 좀 덜쳐진 상태로 등으로 떨어졌던 장면이 있어서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이 에이보드에 걸리고 상체부터 떨어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모이면서 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3세트의 주인공 1등가였고 저희는 잠시 뒤에 4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어서네요. 배가 많이 나왔네. 나왔네. 3세트까지 치열했던 경기의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3세트의 주인공은 1등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흐름을 볼 때 충분히 우양해서 해낼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노련미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박노콩 선수가 타임아웃 이후에 가장 자신 있는 에이코스 공격 깊게 찔러 넣으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다행히 전성권 선수는 정상적으로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득기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자신감을 변할 수가 없거든요. 자, 김문주 선수가 센스 있게 상대 진영을 넘겨버렸던 장면도 있었고요. 랠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노품 에이코스 길게 알고도 받을 수 없는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거는 야구 100% 때려도 힘쓰는 B각의 A각의 거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세트 첫 번째 포인트의 주인공 1등가였습니다. 양 팀이 그 지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양의 김보람 선수가 A각을 그대로 갚아주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수와 또 세팅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높음 에이코스 전성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맞은 공이 뒤쪽으로 흘러넘어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노품 선수가 A각으로 공격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A각을 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각과 다시 B각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렇게 이제 수비의 위치를 좀 몰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양한 공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박노풍 선수입니다. 2대1로 1등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보람, 임성욱이 머리로 살려냅니다. 임성욱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김보람 우직하게 A코스 밀어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타로 한번 흔들었다가 강공으로 A각을 노리고 한 번에 득점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차기 수를 점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우양입니다. 사실 3세트를 내주게 됐을 때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노품 C코스. 자, 말씀해주신 C코스가 한번 나왔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오! 김보람 선수가 이번 경기 이런 모습 두 번째 나왔죠. 그렇죠. 요 부분은 본인들이 연습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측하기 힘든 공격이거든요. 공격수에 허를 찌르는. 특히나 토스가 약간 앞쪽에 붙어서 어려운 공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노품 연타 시도. 김은준, 전성권, 그리고 이도훈까지 3단 연결. 좋은 수비 한번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수비 성공합니다. 김보람 연타. 김하름과 임상욱, 박노품.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양은 애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비를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보람의 C코스 연타가 들어왔습니다. 김보람 선수 2세트를 그렇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3세트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가고 있네요. 특히 3세트 초반에 공격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2의 스코어. 임상욱 그대로 넘겨보냈습니다. 공격 찬스 맞이하게 되는 우양. 김보람의 선택. A코스 길게. 우와! 김보람의 수비. 김하름의 수비. 그렇습니다. A코스를 넘어서 좋은 수비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수비 다시 한번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등가의 수비가 혼잡스러움을 타서 강하게 김보람 선수가 지각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네요. 지금 사실 김보람 선수가 공격할 때 거의 뭐 김하름 선수가 공중에서 날라타기를 했는데 살려냈거든요. 그렇죠. 자, 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수비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1등가였고요. 우양의 경기력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비 살아요. 여기에 연타까지. 제자 김보람 선수가 파워 이주가 아닌 파워와 두뇌프레이, 연타를 겸비한 두뇌프레이로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서 워낙 강한 공격을 성공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수비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정말 그런 위치를 잘 보고 있었던 김보람 선수였습니다. 자, 어렵게 3단 연결. 1등가의 반격의 기회. 박노품! 우양 입장에서는 저 코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경기에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1, 2점 때 A각을 내줬습니다만 잘 대처를 하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박노품 선수가 A각을 때렸어요. 결국 지금 이번 세트 초반의 득점은 모두 다 A코스에서 나왔던 박노품 선수입니다. 자, 네트 밖으로 들어온 거 어렵게 살려내고 김보람 강하게! 이럴 때 좀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 조금 흐름이 좋은 경기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다고 그래요. 김보람 선수 욕심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오늘 많이 나왔던 장면이 좀 이제 어렵게 넘어온 공을 직접 때리는 과정에서 범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연타 시도. 수비 좋았어요. 이창국의 수비가 됐습니다. 서로 한 번씩 수비를 성공시킵니다. 김은준의 세팅, 김보람.
임상욱이 머리로 받고 이창국의 세팅. 이동훈 선수가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김보람 3단 연결 다시 한번 우양의 공격 기회. 김보람 A코스 알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 항공이 A각이 아닌 B시각으로 노리다가 A각으로 포인트로 연결하는 김보람 선수. 아, 두뇌 플레이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양이 10점차 리드. 사실 앞선 세트를 그렇게 아쉽게 내주고 다음 세트를 리드를 잡는다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1, 2, 3세트 통틀어서 지금 3점 차를 앞서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집중력이 올라오고 있는 우양 수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전성권 선수 의지는 대단합니다. 이동훈과 전성권이 정말 먼 거리 쫓아오면서 수비를 시도했는데 워낙 이제 받기는 어려웠어요. 예, 맞습니다. 두 점 차로 따라붙게 되는 1등과 김보람, 임상욱의 연타에 대한 대비가 됐습니다. 각 높음. 김연타는 지금 우양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빗 맞으면서 범실입니다. 아, 김보람 선수 의도치 않게 그 타점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 점차로 따라줄 때는 오히려 우양에서 쫓기는 경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점차도 상황 따라 다른데 이런 상황이면 확실히 쫓기는 분위기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수로 주게 된 점수는 크죠. 김보람 연타 성공시킵니다. 임상욱 선수가 영리한 선수들의 발을 갖다 댔습니다만 아, 그대로 초반도로 연결됐어요. 오늘 이 우양에서 소위 이제 강팀의 향기, 강팀의 냄새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 포인트에서 만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도 좋고요. 잘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1등과도 역시 강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포인트를 잘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제 우양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 안테나 아웃이 아니었는데 이제 선심이 너무 빗발에 일찍 들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인플레이 중이었는데 휘슬을 사인을 너무 빨리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보람의 공격 엄청난 비거리와 함께 다시 두 점차로 벌려냅니다. 김보람 선수의 뭐 시각 비거리는 정말 강화할 만합니다. 분명히 이창국 선수가 어느 정도 물러나 있었는데도 머리에 맞추기 어려웠어요. 자, 다시 한번 우양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높음. 전성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LC각에는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각 높음. 범실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저렇게 차기는 쉽지 않은데 아, 지금 그 이번 게임 들어서 서너 차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강록훈 선수는 뒤로 중심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강록훈 선수가 그렇게 범실이 많은 타입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강록훈 방향만 돌려놓습니다. 김은준의 좋은 수비, 이도훈의 세팅 그대로 넘어옵니다. 강록훈 길게. 전성권 선수가 좀 A코스 계속 당하면서 고생 마음고생도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수비 이어지고 결국 이게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성권 선수가 A각을 아무래도 박목훈 선수 것을 아마 잘 틀어막고 있어요. 이 득점도 전성권 선수의 어떤 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A코스 깊은 코스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AC코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비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연타, 김은준, 김보람,
이도훈. 자, 이렇게 되면 광거품의 공격 기회. 자, 넉점 차기 때문에 이 포인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점 차로 벌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4점 차는 커 보였습니다만 1, 2, 3세트 통틀어서 이 점수가, 5점수가 충분히 커 보입니다. 5점 차는 많이 커 보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1등가가 좀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을 가져갑니다. 앞서 이제 이창구 선수가 투입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1세트 후반에 한번 교체가 있었는데 박인웅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엔트리에 5명의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1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변화에 최선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선수층이 두껍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코스 철통박어를 지켜내고 있는 전성권. 또 이걸 결대로 살려서 때렸던 김보람 선수의 공격도 있었고요. 아, 예, 잘 타고 잘 막았어요. 김보람!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에 대한 처리,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조금 욕심을 버리면은 좋을 듯 한데요. 아, 그것을 버리지 못하네요. 자, 12대 8 넉점 차가 됐습니다. 김보람! 오, 지금 물론 강한 것도 비거리도 좋지만 이 코스 선택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아름 선수가 미쳐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13대 8. 김보람의 서브,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박 높은 연타. 자, 이런 연타 부분에 대해서 김문준 선수의 대처가 좋고요. 김보람! 박 높음! 김보람! 이도훈! 다시 한번 김보람! 굉장히 수준 높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1등가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박 높음 선수도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차기가 쉽지 않은데 잘 하는 선수인데 지금 그 세트 포인트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심적인 상대가 워낙 또 잘하니까 실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14대 8. 우양의 세트 포인트. 일단 한번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다만 세트 포인트를 달성하는 우양 입장에서 이 5점은 넉넉한 점수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지금 이 결과는 아무래도 5세트까지 가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노품의 서브. 김보람 부드럽게 공을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세트의 주인공 우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아끼고 있던 연타를 그대로 4세트에 적용했네요. 자, 이 경기 5세트로 갑니다. 잠시 뒤에 5세트로 돌아옵니다.
자, 2023 1등 간호만 참배 족구 코리아 리그 오늘 두 번째 경기는 5세트를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일반적인 경기이거나 비슷한 경기로 가지 않을까 보여졌는데요. 정말 속된 말로 빡센 경기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1등과의 우세를 점쳤던 분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 우양의 오늘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석희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만 정석희 선수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만큼 김보람 선수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이제 우양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선수를 뺄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승점을 가져가야 주권으로 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석희 선수에게는 기회가 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1등 가면 사실 대어거든요. 큰 물고기가 이제 미끼까지 물었단 말이죠. 확실하게 잡아채기 위해서는 지금 김보람 선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5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김보람의 첫 번째 공격 수비가 됐습니다. 1등과의 반격 기회.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 안 되는 세트까지 왔습니다. 서로 좋은 수비 한 번씩 주고받았고, 오! 김은준 선수가 역모션이 걸리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임상욱 그대로 넘겨보냈고, 김은준, 이도훈. 김보람 공격 기회, 아웃입니다. 아, 김보람 선수가 랠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약간 힘이 좀 들어가 보여요. 랠리가 조금 길어지자 여기서 마지막에서 범실이 좀 아쉬운 범실이 나왔습니다. 조급하게 점수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선수들이 5세트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4세트 마지막에서 김보람 선수가 연타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 이제 물론 경기장에 저희가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6월 그리고 6월 넘어서 7월 8월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구장에서 계속 하는 경기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살려냈습니다. 박노품! 다리를 높게 뻗으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네트만큼 떨어지는 좋은 수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때는 기분을 두 배로 좋죠. 일단 전성호 선수가 가볍게 넘겨보내는 게 네트에 톡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찍어 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찍어내면서 수비를 성공시켰던 박노품이 득점까지 이어냈습니다. 김보람의 반격. 다시 한번 B코스. 자, 2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를 비롯한 우양 선수는 아웃으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이도훈 선수는 좀 아웃이라는 약간 확신이 있으면서 쫓아갔었는데 선심이 2를 선언했고 주심이 2를 받아들였습니다. 3대 1이 됐습니다. 자, 5세트는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1점이 기본 포인트고 듀스가 있습니다. 듀스가 있더라도 15점 상한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흐름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6점대에 가면 코트 체인지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쫓기는 경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세트의 한 10점대가 여기서 6점대 정도거든요. 그 포인트 때 흐름을 누가 잡을지 일단은 1등가가 세트 초반을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성근 선수도 잘 수비를 하던 것이 A각이 조금 비거리가 길게 나와서는 박노품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는 듯 합니다. 저렇게만 들어가면 저 공격이 사실 대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박노품의 서브 띄워놓고 김보람 저연타. 저연타가 지금 몇 세트 한 두세 번 나오는 게 다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세트를 연타를 많이 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말 해볼만한 경기가 됩니다. 정말 팽팽한 양팀의 경기. 박노품, 이도훈의 수비. 깔끔한 리시브 보여줬습니다.
김보람의 반격, 박노품, 임상욱. 자, 이어서 박인호 선수가 받아냈고요. 김보람, 김비거리. 박인호 머리 맞췄습니다. 김아름, 임상욱. 자, 자세가 무너지면서 넘겨봤는데 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욱 선수보다는 차라리 박노품 선수가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공에 이제 궤적이 좀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임상욱 선수가 수비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를 등지고 하는 경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양이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서범실. 오늘 김보람 선수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서브 범실일 것 같네요. 아, 해볼만하다. 아, 뭐 비슷비슷하다. 뭐 추격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가끔 나오는 저 실수가 서브입니다. 네. 5대 4가 됐습니다. 세트제 게임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세트는 이제 전체 점수의 절반 정도가 되는 시점에 이제 코트 체인지가 있겠는데요. 자, 코트 체인지 가기 전까지 점수를 꽉 채웠습니다. 5대5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세트로 가서 후반으로 가면 분위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누가 코트 체인지 포인트를 가져갈지. 5대5 동점에서 1등과의 공격 기회. 박노풋! 이도훈의 수비! 김은준이 백끝에는 맞췄지만 아웃입니다. 이도훈 선수가 하기도 어려운 수비였지만 대처하기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정말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1등가가 먼저 6점을 선취했습니다. 이제 양 팀의 코트를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3세트 이 분위기대로라면 일단 제스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점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상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끊고 자기 점수를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 선수는 냉정해야 돼요. 김보람. 이번에는 김보람 선수가 약간 심장이 뜨거웠습니다. 범실이 나오네요. 아, 김보람 선수, 아, 해볼만 할 때 항상 급 나오는 실수가 안타깝습니다. 7대5가 됐습니다. 김보람, A코스. 김아름의 수비, 임상욱, 박노품. 넘겨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비가 되면서 1등과의 공격 기회, 박노품. 자, 여기서 마지막 커버 플레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8대5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지 않았으면 전성훈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또 이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애매한 코스였기 때문에 머리를 댔는데 오히려 이제 전성훈 선수가 약간 역모션에 걸렸습니다. 우양이 석점차로 벌어지자 작전 타임 끊습니다. 뭐 정자는 뭐 객관적으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5세트를 감안하면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5세트에서는 뭐 11점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10점이라도 만들어서 듀스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속 득점이 빠르게 필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앞뒤로 3점이거든요. 3점을 따라가느냐, 3점을 도망가서 경기를 결과를 가져가느냐, 아, 매우 커 보입니다. 8대5 상황에서 1등과 김아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보람! 삐가!
자, 여기서 이창훈 감독의 주문은 삐각이었고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4세트 중반부 이후에는 삐각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김보라고 선수였는데 이 순간에서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발휘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박노품이 본인 특유의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지만 여기서 범실이 됐어요. 의욕적인 애각이 약간 빗나갔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한점차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모르죠. 네. 우양의 작전 타임이 성공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박노품 B코스 이도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보람 길게 김아름 임상욱 박노품 연타 김은준 이도훈 김보람이 연타 들어갑니다. 8대8 동점. 그렇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연타로 대응할 때 김보람 선수도 연타로 독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8대8 5세트도 쉽게 안 끝납니다. 양팀. 그렇습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여기서 범실입니다. 전성권의 범실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성권 수비수 수비 잘해왔습니다만 막판에 실수는 뼈 아픕니다. 특히나 범실이 거의 없었던 전성권 선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범실이 납니다. 오늘 수비 잘 소화를 했거든요. 전성권 김은준 김보람 B코스 잘 받아내고 있는 1등 갑니다. 박인용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놓았어요. 다시 한번 김보람! 김보람 선수가 이번에는 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차지 않고 충분하게 연타를 해서 상대 좌수비 박인용 선수가 따라갔습니다만 대처하기가 어렵네요. 9대9 동점. 일단 이 분위기면은 우양이 박빙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충분히 승리 혹은 일단 듀스라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3점을 충분히 극복했거든요. 박노품이 선택 A코스 전성원이 받아냈습니다. 띄워놓고 김보람 김보람 임상욱이 수비 성공합니다. 양팀 모두 수비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김보람 바로 때려요. 오, 자, 아슬아슬한 위쳤던 걸 잘 살려보냈던 박노품 선수고요. 김보라의 공격 기회 A코스 깊숙하게 받아냈습니다. 김아름의 좋은 수비 그리고 연타. 아, 김은준 선수가 이동 선수에게 연타를 대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름 이룬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워낙 좋은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걸 잘 노렸던 박노품 선수였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게 된 1등 갑니다. 김보람의 반격 연타 시도 듀스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 잠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울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결국 1등가의 장한빈 감독도 여기서 작전 타임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끝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박노품 선수는 A각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김보람 선수는 연타에 대한 재미를 봤거든요. 확실히 그 연타에 대한 재미를 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연타만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김보람 선수는 또 잘 섞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김보람 선수가 A각 거리도 좋지만 B각을 했을 때는 득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선택도 B각이었던 김보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양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 3점을 극복해서 동점까지 가져갔는데 1등가에서는 작전 타임 이후에 얼마만큼 극복을 할지 아니면 승리로 가져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10대10 동점이 된 상황에서 장한민 감독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끊었는데 결국 박노품 선수에게 A코스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만의 주특기를 10분 발휘할 때 바로 승리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럴 때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카드를 꺼내들 때가 됐습니다. 듀스가 됐습니다. 김보람의 서브 들어왔어요. 구석에 꽂혔던 김보람의 서브. 강높은 B각입니다. 여기서 B각이에요. 그러네요. 누구나 예상했던 A각이 아닌 B각으로. 역시 강높은입니다. 주머니에 들었던 초콜릿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중간에는 B각을 대처를 잘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비에서 이제 타임아웃 이후에 좀 A각을 신경 쓰자라는 콜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콜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매치 포인트 가져갔습니다. B각을 대비한 우양의 김보람은 어떤 각으로 갈까요? A각이에요. A코스입니다. 김비거리. 김아름이 머리에 맞췄고 콜 살아있습니다. 임상우의 세팅. 강높은 이도훈이 받아냈습니다. 이도훈 수비 좋아요. 김보람 연타 시도.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네. 박인웅 선수. 박인웅이 잘 쫓아왔고요. B코스! 다시 한번 B코스! 연속되는 B코스입니다. 그렇죠. B각, B각으로 이 포인트, 이 점수, 이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치열했던 승부의 주인공, 결국 마지막에 B코스를 지배했던 1등가였습니다. 박노품 선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발톱을 보였습니다. 자, 최종 세트 스코어 3-2. 팽팽했고 끝에 끝까지 갔던 승부는 1등가가 승리를 챙기면서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기는 했지만 우양도 좋은 경기를 했어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충주 호암체육관입니다.